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버스기사가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다 승객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이 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도 다른 사람이 대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출근 시간 만원 버스 승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버스를 뒤쫓았고 승객들을 내리게 한 뒤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 면허 취소 수준. 수영구에서 부산 진구까지 9km 구간에 걸쳐 위험천만한 운전을 한 겁니다. 약 1시간 동안 무려 23곳의 버스 정류장을 거치며 승객을 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 한번 그냥 삐끗하면 다 사치는 건데 이거는 술 먹은 냄새다라는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버스 기사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일 음주 측정을 해야 버스 운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리 음주 측정이 있었습니다. 운행 전 음주 측정은 버스 기사가 아닌 경비가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가 지각해 이미 버스 출발 시각이 지난 상황에 첫 측정에서 운행 불가 결과가 나오자 벌어진 일입니다. 음주 측정 시스템은 지문 인증과 카메라 녹화까지 하고 있었지만 허술하게 뚫렸습니다. 버스 회사는 기사와 경비를 퇴사 조치할 방침. 경찰은 버스 기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